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sentence which is present perfect continuou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자, 비가 내리니? 지금까지 비 내리고 있어 아침부터 라고 말했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저희가 배웠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it is raining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의 정보밖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지만 현재 완료 진행 it 그쵸? has been raining 이라고 하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지금, hey, David, 야, 지금 비 오냐? 비 오냐라고 하면, 그래, 지금 비 오고 있어. 아침부터 비 내리고 있던데?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그쵸? It has been raining since in the early morning. 이런 식으로. since라는 거는 뭐뭐 이래로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한 3시간 동안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hour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약간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현재 완료 진행의 두 번째 용법. 과거에 방금 끝난 일. 이라고 했어요. ing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뭐뭐 하는 중, 동작 중일 때도 있지만 과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돼요. Alright? See you guys later, alright? 자, 여러분. 아, 비가 오다가 그쳤네요. 그쵸? 방금 비가 오다가 그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비가 오고 있었어. 아침부터. 계속적인 느낌이었죠? 그쵸?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끝난 거야.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의 두 번째 사용법. 방금 끝난 일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그죠? It has been raining. But it is not rain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ing 형태는 현재 분사의 형태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라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방금 끝났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이제 비가 그쳤어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비 오냐? 아니, 근데 바다가 젖어 있는 상태예요. The road is wet. It has been raining. 방금까지 비가 왔었나 봐. 라는 과거의 느낌이죠. 그쵸? 영어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황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s it raining? No. But the road is wet. It has been raining. Has been ing. 다시 한번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곳에서 다시 볼게요.